자 여러분들, GT5에 코닉세그 제스코가 추가되었던 사실 알고 계신가요? 레전드부터 스포츠, 이쪽에 보시면 2인승의 오버플루드 엔터티 MT라고 있을 거예요. 230만 달러 이 정도면 저렴합니다. 이동산 제형 같은 경우는 마찰력이 최대치, 최고속도, 가속력 훌륭합니다. 흰색으로 줌더 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에 도착했습니다. 보시면은 코닉세그 제스코랑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이 섬세한 헤드라이트 표현, 내부에 선이 쭉쭉 그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차량은 속도에 모든 것을 바친 모델이에요. 따라서 본넷이 앞쪽으로 뾰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큼지막한 카본 스플리터 여러분들의 주행 안정성을 더욱더 높여줄 거예요. 이거는 옆모습 차체에 비해서 휠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뭔가 전투기를 연상시킨 듯한 둥그런 유리창, 앞쪽 펜더부터 뒤쪽 펜더까지 쭉 이어진 이 라인, 그리고 뒤쪽 뭐야 이거? 잠깐만, 이 스포일러는 앱솔루트 꺼지나? 여러분들 코닉세그 제스코는 시속 480km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더 상위 모델이 있습니다. 제스코 앱솔루트. 앱솔루트 같은 경우는 참고로 530km가 나옵니다. 엔진은 미드식구죠. 이쪽 유리창 안으로 엔진이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몰랐던 사실, GT5의 백미러는요 사실 비쳐요. 화질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운전할 때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 테일램프 보세요. 정말 사악하게 웃고 있어요. 지구상 존재하는 모든 슈퍼카들은 이 차량의 뒷모습만 봐야 될 겁니다. 코닉세그 같은 경우는 문짝이 특이하게 열리거든요. 다이히드럴 싱크로 헬릭스 도어라고 있는데 문짝이 옆으로 빠지다가 도는 형식. 하지만 GT5에서는 그게 구현되어 있지 않아요. 일단 봅시다. 옆으로 그냥 이렇게 열어요. 제가 엔진 소리를 들어볼게요. 오우 좋아.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 이렇게 딸깍. 그렇지. 앞쪽에는 프렁크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거 뭐야, 가방이야? 제스코를 사시면은 가죽 가방을 공짜로 드립니다. 그리고 뒤쪽 엔진 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로 통째로 올라가요. 이 거대한 엔진 사이즈, 제스코를 진짜 거의 완벽하게 구현했어요. 이거는 문짝인데 손잡이가 보이지 않네요. 그냥 내부입니다. 중요한 거는 얘가 제스코란 것. 구동 방식은 후륜 구동. 오케이. 제가 지금 스토리 모드로 넘어왔고요. 속도를 한번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30km 돌파, 80km 돌파, 첫 스타트 좋습니다. 후륜 구동이지만 지금 마일로 보시면은 100마일이 넘고 있네요. 그리고 순식간에 120마일까지 가는 모습. 지금 189km 정도. 그리고 여기에서 속도가 더 이상 오르진 않습니다. 이번엔 핸들링 볼게요. 여기서 왼쪽으로 손의 각도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왼쪽으로 바로 꺾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른쪽 완전 바닥에 딱 붙어서 날카로운 핸들링. 자 그렇다면 이제 N6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로 볼게요. 보시면은 진짜 넓적한 것들이 많이 있네요. 2차 스틸트 스플리터, 그 다음에 뒷범퍼는 2차 디퓨저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소형 날개 같은 경우는 카본 소형 날개, 엔진 풀어, 그 다음에 머플러 볼게요. 뒤쪽에 있는 머플러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마이갓, 정말로 멋있는 것 많이 있네요. 크롬 인피니티 머플러, 그 다음에 후드. 후드 같은 경우는 기본이 제일 이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화이트. 그 다음에 상징 볼게요. 최대한 코닉세그 제스코랑 비슷한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스킵. 그 다음에 미러 같은 경우는 카본 미러,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라임 그린, 그 다음에 트림 색상 레이싱 그린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붕, 이걸 건드릴 필요가, 방금 뭐죠? 아니 제스코를 오픈카로 만든다고? 루프 제거. 그 다음에는 스커트를 봐줄게요. 스커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2차 GT 스커트. 그 다음에 스포일러, 기본 스포일러도 굉장히 이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코닉세그 제스코를 재현하고 싶군요. 엔터치 달기,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어, 커버 장착 완료. 자 그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녹색 타이어 연기, 샹무어는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제가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오마이갓, 50km 돌파, 90km 돌파, 100km 돌파. 가속력 진짜 좋아요. 잠깐 가만 있어봐. 순식간에 110마일 돌파, 130마일, 140마일. 가만 있어봐. 여러분들 계기판 보시면은 지금 140마일 찍고 있어요. 가속력이 정말로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7km? 이거 맞나 이게?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왔어요. 여기에서 장거리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멤버를 보시면은 그루트 이탈리 RXX, 페가시 토레로 엑소, 프로젠 에메로스. 가자 스타트! 스타트!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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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 보시면은 토레로 엑소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등은 RXX, 그리고 제가 3등으로 달리고 있고요. 지금 수는 계기판이 지금 140마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RSX 이겨야죠. 가자 가자. 지금 근데 이 상태로 거리가 유지되고 있고요. 토르르 엑소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는 프로진 에메로스가 저를 바짝 쫓아오고 있어요. 아니 최고속도 530km에 제스코 앱솔루트는 어디 간 거야 도대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빠르다는 거. 여기까지 3등. 자 다음에는 레이스를 해볼게요. 출발하트 갑시다. 스타트 가자. 오마이갓, 저기 앞에도 엔터치가 보이는군요. 브레이크 밟고 바로 왼쪽으로 핸들링 굿. 제가 지금 3등 달리고 있고요. 팀원은 총 5명. 오우 시민차 조심해야죠. 왼쪽으로 핸들링, 브레이크.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제가 이제 1등이 되는 거예요. 이 브레이크 성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핸들을 잘못 들었을 때 이 케어가 어느 정도 됩니다. 가속력 훌륭하고 브레이크 오른쪽으로 바로 꺾어요. 바로 바로. 여러분들 잘 달리세요. 왼쪽으로 스무스하게 악셀 컨트롤 잘 하시고 이쪽으로 오시고 트럭 조심해야 돼. 왼쪽으로 오마이갓, 여기가 꼬리냐? 안돼.
3등 1등은 토레로 엑소. 여러분들 제스코는 500kg가 나와야 제스코예요. 제가 이제부터 500kg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개의 부스터를 가지고 왔어요. 비질한테, 스크램제트, 로켓 볼틱. 자, 폭 터지면 동시에 부스터 쏴주세요. 철마스트 가자! 날아가자! 날아가자! 지금 몇 킬로야 이거? 속도를 보시면 140마일 돌파, 150마일, 160마일, 200마일 돌파. 계기판 뭐야? 계기판, 계기판 200마일 돌파. 오마이갓, 오마이갓. 여러분들 실험은 성공적이에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드래그레스 해보겠습니다. 이쪽에는 코닉세그 차량이 많이 왔어요. 엔터티 XF, 엔터티 XXR, MT2대, 아니스 300R. 스타트 갑시다. 스타트 스타트 스타트. 오, 엔터티 XF랑 엔터티 XXR 굉장히 빠르게 잘 달리네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니 뭐야, 나 진짜 핑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 왜 못 달리지? 1등은 엔터티 MT. 저 핑 문제가 있나요? 카본 개조 유무 차인가? 여러분들 GT법에서는 카본을 쓰면 차체가 무거워진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카본을 다 떼고 올게요. 여러분들 내구도를 개조하면 무게가 올라요. 따라서 내구도를 없으므로, 그리고 소형 날개도 떼, 미러도 카본 떼고.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출발 하트 가자. 스타트 스타트. 오, 확실히 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아니 내구도랑 카본 차이가 이렇게 큰가 원래? 보시면 제가 순식간에 1등으로 달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엔터티 XF, 엔터티 XXR 저를 못 따라오고 있고요. 저기 옆에 노란색 차, 쟤는 저랑 똑같으네요. 아, 속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구나. 여러분들 자동차를 개조할 때는 내구도 빼고 카본 달지 마세요. 그러면 더 빨라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속도도 훌륭하고요, 핸들링 성능이 정말로 좋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